MBC 방송 연예대상 Variety 부문 여자 최우수상. Oh my god! 나 혼자 사는 노멀 모아니 화사 씨, let's go, baby! 네, 축하합니다, 화사 씨. 네, 화사 씨는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에서 특급 막내로 맹활약하며 예능 샛별에서 예능 대세로 단숨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수상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네, 천천히 천천히. 네네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키가 높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염치 없는, 저한테 너무 염치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 원정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준 저의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신, 말이 좀 뒤죽박죽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천옥 언니, 어제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몇 시간을 계속 문자를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결국 못 드렸는데 계속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불원정대 멤버들, 저의 우상이신 모든 만옥 언니, 그리고 은비 언니, 그리고 지미유 대표님, 그리고 매니저 지섭 오빠, 봉원 오빠, 그리고 김태호 PD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능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나 혼자 산다의 황지영 PD님을 비롯해서 나래 언니랑 나 혼자 산다 멤버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연 오빠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함께 다녀왔는데 시연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클 것 같아요. 항상 그리울 것 같고요. 시연 오빠와 항상 시연 오빠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엔 없지만 달심 언니, 달심 언니도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염치 없는 상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